대전에 사시는 정선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무료한 방학에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지은, 혜인이라는 친구와 함께 사랑 불완전 변태라는 영상 프로젝트 팀을 즉흥적으로 만들었어요. 영덕, 목포, 대전, 저희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했지만 넘치는 아이디어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듯 했습니다. 얘들아, 나 센터 대관했어.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의 총 확진자 수는 1146명. 이제 전국 확진자는 2022명으로 2000명을 넘어 후딱 짜면 될 것 같아.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한 2주 잡고 짜도 될 것 같아. 2주 잡고 짜고 네? 아니, 영덕은 아직 확진자 많이 없는데 경북에 너무 많은데? 경북 어떡하냐? 나가지 못하겠네. 우리 센터 대관한 거 그건 할 수 있으려나? 코로나19 발생 40일 만에 전체 누적 환자도 이제 3,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28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31명으로 늘었는데요.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우리 그 센터 그 빌렸잖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거기 빌렸는데 거기가 원래 4월 초까지만 휴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사태가 점점 계속 심각해지고 있잖아. 호전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가 잠정 휴관을 하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대관한 시설을 빌릴 수 있을지 일단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지역에 사는데 좀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 그럼 우리가 개관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 계속 못 만나는 거네. 상황은 그렇게 악화되었고 장소를 빌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를 공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 저희의 프로젝트는 그렇게 일시정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러 가는 발걸음은 길가에 핀 벚꽃을 돌아볼 새 없이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이 사랑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변을 둘러보니 일상이 바뀐 건 저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고등학생과 교수님들 모두가 멈춰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서 너무 좋아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점, 컴퓨터를 켜서 봐야 한다는 부담감. 자, 이제 레프트. 그러면 코로나 이거 터지고 친구들 만났냐? 별로 안심할 때는 놀이터에서 만났지.
그 신천지 이후로부터는 딱 끊겼지. 그 이후로 놀이터를 나간 적이 없어. 현실에서의 강의와 가장 가까운 방식은 실시간 화상 강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 줌을 선택을 했고, 이번 학기 제 수업 전부를 다 실시간 화상 강의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교육의 어떤 질이라는 것은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어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교수자가 학생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또 학생들도 그러한 상호작용에 잘 참여해 준다면, 그러면 좋은 교육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걱정 없이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일단 마스크를 안 쓰고 만나고 싶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아주 정말 평범한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정지된 분들 많으시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게을러지는 자신이 한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현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실 거고요.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 잘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잠깐 멈추었을지 몰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멋지게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어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힘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날을 희망하며. 그럼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